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연중 제34주간 토요일입니다.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니 당신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울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울리세.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임금님. 땅속 깊은 곳도 그분 손안에. 높은 산봉우리도 그분 것이네. 바다도 그분 것 몸소 만드셨네. 마른 땅도 당신 손수 빚으셨네.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느덧 연중식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위령성월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묵상하는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 이어서 들었던 루카복음 21장의 내용을 되짚어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종말의 표징이 되는 재난의 일들, 곧 전쟁과 반란과 분열,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하늘의 무서운 표징, 박해가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라는 표현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더 이상 그 모습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예고는 단순한 파괴와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하죠. 이제 다 망했다,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에 휩싸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새 하늘, 새 땅을 마주하는 새로운 희망의 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것에 모든 시선을 빼앗겼던 우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세상으로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그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그분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육신의 존재로 서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생명력이란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영원한 생명력을 얻기 위한 노력도 우리는 육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공덕을 쌓고 경건한 행위를 하고 기도의 횟수가 많아야만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독서에서 거룩한 새 도읍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이 목격하는데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깊이 새겨진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주님의 법규를 마음에 새기라면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거듭거듭 들려주고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라고 했던 말씀도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만큼 온 마음과 정신에 그리스도가 깃들여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독서에서 말하는 그 날에,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주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묵시록의 말씀처럼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성경에서 하느님의 얼굴은 늘 감춰져 있고 사람은 결코 볼 수 없고 마주할 수도 없는 존재로 나옵니다. 바울 사도 표현대로 지금은 거울에 비친 듯이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라는 벅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에서 전하는 천상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지요. 그분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상징도 도구도 필요 없이 하느님과 어린 양 그분을 직접 마주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벅찬 희망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리게 만드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을 경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연중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원한 희망이 무뎌지지 않는 깨어있는 삶을 다시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명예에 따라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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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